제가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절대 은퇴하고 얘기를 하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. 그리고 선수생활? 너 어렸을 때 그 잘 나가던 선수들 지금 이름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. 저는 이제 부상도 그렇고 실패를 하는 것들이 지금 흥민이한테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긍정적인 예. 그래서 결혼도 은퇴하고 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몸 관리 잘해서 은퇴식을 1년 1년 늦춰야 된다. 일을 어렸을 때 제가 얘기할 때 밀어넣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치아에 상대가 쓰러진 모습이 보였을 땐 볼을 밖으로 쳐내라. 축구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. 리스펙. 이건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볼을 잘 차도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면